안녕하세요. 급등 TV 라일리입니다. 오늘도 실전 투자 대회 1위의 매매 내역을 복기하는 컨텐츠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종가 베팅은 생략을 할 것 같고 매매 내역만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포도 언니님 것도 이렇게 좀 같이 가져오려고 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포도 언니님은 직장인 분들이 좀 따라하기엔 어려운 종목들이 이제 워낙 매수 매도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따라가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포도 언니님 거의 매수 매도 타점은 정말 너무 빠르고 손절도 굉장히 많고 익절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게 지금 하루 만에 일어나는 매수 매도다 보니까 이거를 직장인 분들이 따라하시는 것보다 매매 내역이 그보다 적고 하지만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가시는 1등 어떤님께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럼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두올입니다. 두올 같은 경우는 매도하시면서 시작을 했는데 매도는 사실 KCS니까 KCS 먼저 하도록 할게요. KCS 같은 경우는 매수를 언제 하셨냐면 전일자 시간 외에서 거래하셨습니다. 만약 이 방송을 들으시는데 나는 시간을 거래하는 법을 모른다 하시면 시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공부를 좀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시간 외에서 거래하고 싶어졌을 때 그때 가서 찾으면 조금 늦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시외에서 6시까지 매수를 9,200원 부근에서 하셨고요. 아침 9시 여기 올라가는 이 가격대를 이용하셔서 매도를 진행하셨습니다. KCS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한가를 간 다음에 이틀, 1일, 2일, 3일, 3일 동안 눌림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아직도 굉장히 강하죠. 이렇게 상한가가 간 다음에 눌림을 나왔을 때 다시 슈팅이 나오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두홀도 좀 비슷한 패턴인데요. 상한가를 처음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한가를 간 5,000원 부근에서 계속 눌림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두홀 역시도 이 상한가를 상따를 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 슈팅 나오는 구간을 이용해서 갭을 드시는 전략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 거. 그래서 이런 종목은 지금 여기서도 또 매수 기회를 줬죠. 지금 그어드린 이 5,000원 선을 깨지 않는다고 하면 아직 재료가 남아있다라고 판단도 가능하고 이 가격대에 걸어두고 할 일 하시면 나중에 이제 가격대 오면 매수 체결되고 여기서 이 정도만 먹어도 꽤 많은 금액이 되거든요. 여기서 그냥 뭐 한 이 정도만 먹어도 한 2%죠.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좀 수익 내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이런 패턴들을 좀 익숙해서 보시다 보면 느낌이 올 거예요. 아, 이런 종목들이 지금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구나. 그러면 이게 재료가 남았는지 좀 확인하신 다음에 계속 이걸 거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이제 됐고 쇼박스 보도록 할게요. 쇼박스는 매수만 하신 종목인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쇼박스 오늘 아침 관심 종목으로도 드렸던 종목입니다. 시초에 사셨다고 하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 있었겠죠? 오늘 아침은 여기죠. 3월 4일이니까 아침에도 3분봉 눌림 패턴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다면 이쪽까지는 가야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왔겠네요. 그리고 오히려 내려가는 가격 일단 어디서 매수를 하셨냐 매수한 것만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건 없지만 10시 29분에 여기 이렇게 내려가다가 4940으로 여기 요 구역 여기를 탁 돌파하죠. 이 그어드린 선을 여기는 그동안 넘지 못하다가 거리량 터지면서 올라가는 거 보고 여기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10시 29분에 4940에서 처음 매수를 하시고 그 뒤에 한 번 더 올라가는데 따라서 10시 36분 37분까지 5,100원, 5,040원까지 이렇게 따라서 매수를 하십니다. 그리고 10시 45분이 되면 다시 5,000원까지 내려오는 구간이 생기는데 10시 57분에도 계속해서 이걸 매수하십니다. 그 다음에 11시 40분에도 이걸 아예 깨고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들고 계시고 11시 40분엔 오히려 추가로 매수를 진행하십니다. 4830에 계속해서 매수를 여기서 매수를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쭉 내려가면 그 다음에도 이게 좀 빠지거든요. 그 다음 4810까지도 그냥 계속 매수를 하시고 2시 50분이 되면 이제 슈팅이 슬쩍 나오는데 이 5,000원 부근을 거래량 엄청나게 뿜으면서 슈팅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매도하지 않으시고 그냥 보유하세요. 그리고 2시 30분까지도 계속 사십니다. 이렇게 이 다음에 거래량이 한 번 더 크게 튀어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5분까지도 그냥 계속 매수만 하십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2시가 되면 다시 이제 가격이 내려오거든요. 이거 내려오면 이거 올라가는 거 드시지 않고 그냥 편하게 보유하면서 이건 더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하시는 모습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걸 오늘 매도하셨을지는 알 수 없으나 이게 한 번 더 크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쿠팡에 상장 일자가 나와 있고 그때까지 계속 올라갈 수 있고 그동안 조정도 예쁘게 받았는데 그러다가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끌고 가려는 게 아닌가, 이거 단타로 들어가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거는 오늘 아침에도 비슷하게 말씀드린 게 뭐 KTH도 그렇고 KCTC 다 비슷한 흐름이죠. 이렇게 며칠 동안 없다가 슬슬슬 고개를 돌리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화승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그냥 뭐 약익절 정도에서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오늘 메모에 적어드리지 않았네요. 수익은 둘 때 챙겨라 이건데 이제 보시면 매수를 16800, 16700 이렇게 16750 정도에 계속 매수를 하신 다음에 오후에 이제 매도를 하시는데 보시다시피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의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11시 53분부터 이거를 매수를 진행을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16800 이 정도죠.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시고 16900 바로 그 위에서 그냥 두 호가 차이면 사실 본절이거든요. 이게 수수료랑 다 따지면 이 정도에서 더 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수익을 확실하게 좀 챙기는 그런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16900에 그냥 전체 다 매도를 진행하십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화승엔터프라이즈 했고 엠게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2시 15분에 엠게임을 매수를 시작하시는데요. 8910 정도에 매수하시고 매도는 9,000원 부근에서 매도를 하셨습니다. 엠게임도 어제 상한가를 간 종목이죠. 저희 관심 종목에 있었고 3월 3일 일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상한가를 갖고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눌림 패턴에서 여기는 조금 깼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싶은데요. 3시 3월 3일 이렇게 매수를 8,910원에 시작을 하십니다. 8,910원 여기죠. 그 2시 15분이니까 이 상황이 깨지는 부근에서 매수를 진행하신 것 같아요. 한번 깼을 때 몇 시야? 여기 한번 깼을 때 8910에서 매수를 하시고 8903까지 쭉 여기 내려가는 것까지 다 시장가로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고 이렇게 매수를 하신 다음에 8840까지 그냥 다 여기 내려가는 거 이용해서 한번 사시고 40분쯤에 한번 더 깨지죠. 여기서도 다시 한번 사시고 그 다음에 이 올라가는 거 따고 바로 9,000원부터 매도를 하신 다음에 이게 또 계속 풀리죠. 근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상위 두 번 이상 풀리는 건 좋은 징조가 아니라서 그런 건지 엠게임 전량 매도로 포지션 바꾸시고 3시 3분부터 매도로 진행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이제 가지 못할 것 같다고 이제 거래량이 좀 부족하죠. 처음 갔을 때보다. 그래서 느끼신 건지 8930 정도에 살짝 약수익 정도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예 쭉 올라가는 상한가 부근인 9,000원에서 전부 정리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화일약품 이렇게 화일약품도 보시다시피 그렇게 크게 드신 편은 아니에요. 딱 3호가 정도 차이인 거죠. 10150, 20, 250. 그러니까 두 호가 차이로 매도를 진행하신 거는 크게 드신 건 아닌데 본인이 이제 여기 적어드린 것처럼 내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으면 짧게 그냥 익절 정도 하고 욕심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 뒤에 이제 가는 거는 그거는 우리의 그게 아닌 거죠. 뭐 배 아파할 이유도 없고 여기 보시다시피 17150에서 매수하신 다음에 17250 짧아갖고 표시도 좀 어렵네요. 네, 이렇게 39분에 매수하신 다음에 올라가는 거 하신 다음에 본인이 어느 정도 그냥 짧게 드시기로. 왜냐면 이제 여기서 상한가가 한번 풀리고 두 번째니까 여기서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짧게 드시고 나왔어요. 어쨌든 이런 거에서도 이제 수익을 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하신 거겠죠. 이렇게 활약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딱 10분 만에 끝났네요. 저는 내일 아침에도 같이 보면 좋을 관심 종목과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뉴스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종가 배팅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일리였습니다.